finance too. That's done usually.수원에서도 무엇이 수원인지 모르고 더우면 더워 하면서도 무엇이 더운지 모르고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이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한 물건이 있어도 이것이 덥다 춥다 하지만 그것이 보려고 해도 볼 수 없고 알려고도 알 수 없고 하다는 것을 철저히 도달하면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추위뿐만 아니라 이 세상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고통스러워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때 벌써 고통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고통은 경계거든요. 경계. 밖에 나타나서 우리한테 느껴져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고통을 느끼는 자, 느끼는 이 한 물건은 고통이 젖지 않고 물들지 않고 아프지 않은 것이 이 이치 속에 불법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온갖 역경계 괴롭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고 아픈 경계를 돌이켜서 그 근원을 탐구하는 것 무엇이 도대체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가 이렇게 물을 주러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열반으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단계나 점차를 거치지 않고 단박에 그 자리를 들어가는 길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법화림에 와서 수행 공동체에 동참해서 수행이라는 걸 해볼까 하고 길을 나섰는데 그 길이 멀고 내 품에 맞지 않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삶과 죽음의 길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이 거기서 해탈할 수 있다는 그런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조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순간순간 일상 가운데서 느끼는 그런 고통의 경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여러분 안에 영원하고 고통에 물들지 않는 그것을 끝없는 그런 계기로 돌이키도록 해야 그러면 이 삶이 헛되거나 의미 없지 않고 저 천상에서 낭만 누리면서 기나긴 세월을 지나보다 훨씬 돌아있는 생이 자 질문을 받고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답을 미리 해드렸는데 뭐든지 물어보세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그것도 답이네. 질문이. 그래도 이제 오늘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잘한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신님께서 내가 해주시는 말씀이 추원에 대해서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좋은 말씀이 찾아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행복해라도 들어가면 너무 좋겠고요. 근데 그게 그걸 듣고 너무 좋았었는데 그 다음에 종묘여관 하재요. 아우 그때 가슴 뜨더라고요. 어린이들도 스님도 그분들의 그 일의 막도 해주시게 되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제가 어제 드린 얘기로는 그 범인이요. 그 사람이 이풍양 대단한 사람인데요. 뭐 대단한 사람? 음식 중국에서 그 전날 그 광장시장에 배달을 왔대요. CCTV 찍은 거 보니까 이제 알게 됐나 봐요. 근데 너무나 멀지 않은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세모녀는 어떤 일이 한 말을 그러더라고요. 없는 게 재지 그 여관방이 15,000원이래요. 근데 내가 집 나가서 보니까요. 찜질방도 저녁에 12,000원이더라고요. 근데 값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 세모녀가 그 잘 싸구려 그 여관방에 들어갔나 봐요. 진짜 없는 게 재지 그 말이 딱 너무너무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네, 조금 힘들었다고 했는데 너무 추분이 추분 때문에 저는 너무나 사실은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고 싶어서 모사라는 이유가 그 추분 듣기에서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추분 듣기에서 사실은 오거든요. 근데 어디선가 보니까 1,000톤의 생각보다 1g의 향이 더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추방을 듣게 되는 것도 사실은 그거 같아요. 근데 스님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그게 추방을 듣으면 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저한테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를 이제 자주 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근데 지금 행사수술 했으니까 저기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세모녀 그러면 좀 스님이 어떤 네.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시다가 뜻밖에가 재해를 당해서 비명에 가신 것 같아 명복을 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돼요. 그런 마음 가지는 것이 자비심이고 또 사람의 인지상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의미 누구나 다 살다가 죽죠. 이렇게 만나서 한때 같이 하다가 결국은 헤어지고 그게 이런 인생인데 그런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고통스러운 삶과 죽음을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기회로 살리는 것이에요. 나도 그러하고 또 내 주위의 다른 이웃들도 다 그러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불행 속에 고통 속에 처해서 몇십 년 이렇게 허우적거리다가 앞서가니 뒤서가니 떠나는 것이 인생인데 그래도 조금 먼저 깨어난 사람들이 나만 생각하고 더 많이 차지하고 다른 사람 짓밟고도 더 높이 올라가고 그러려고 마음먹기보다는 나와 더불어 다른 모든 고통받는 이웃들이 함께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하고 추구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이 삶이 비로소 삶 자체에 밀치가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그 삶에서 소외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렇게 와서 제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마음이 딴 데로 가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소외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순간 그렇지 않은 상태를 바라잖아요. 이런 고통이 없는 상태를 꿈꾸고 희망하고 추구한다고
그 자체가 그 순간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에요. 이런 소외야말로 우리 삶을 헛되게 만들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고통 속에서도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자를 묻고 또 다른 사람들도 고통 속에서 그와 같이 벗어나기를 바라고 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의 순간이 그대로 가장 의미 있고 값지고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누구나 가장 완전한 열반을 찾고 얻어야지 여기 떠나서 다른 세상에 가기를 혹은 지금 이런 불행한 시간이 다 지나고 태평성대가 오기를 바라서는 그런 시간은 그런 곳은 오지 않아요. 이 삶에 일치하는 게 이것이 바로 나와 다른 모든 이웃들이 함께 이고등락하기를 바라는 것, 다 함께 열반에 지금 이 자리에서 자탈시 성불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제가 출근하는 순간에 그 마음을 함께하고 같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순간이 사실은 행복이고 그게 바로 내가 여기 살아있는 의미고 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아주 훌륭한 우리 영재보살님 갈수록 이제 이 선문에 제대로 들어서서 한걸음이 헛되지 않게 되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질문하세요. 남전 참여라는 화두 들어보셨죠? 남전 스님상에 동당과 서당이 있고 양쪽 선원의 스님들이 모여서 정진하고 살았는데 맨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화장거리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스님이 대우돌고 하다가 애착이 생겨서 동당의 스님들은 동당 고양이라고 우기고 서당 스님들은 서당 고양이라고 우기고 점점 순간이 심해지던 어느 날은 절 온통 아수라장에 그래서 남전 스님이 가서 그 고양이를 잡고는 북을 쳐서 사람들 다 모이게 했어요. 고양이를 뒷다리를 들고 자 바르게 한마디 열어라 누구라도 바르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고양이를 찾아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우치겠다 하셨다. 이게 우리 중생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내 것이다, 아니다, 그 군대라고 다투고 싸우고 그 바람이 세상이 이렇게 소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길은 그런 분별을 떠나서 너, 나 없는, 이것, 내 것이 없는 그런 마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다 이렇게 분별에 입사해서 다투고 경쟁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그렇게만 살고 있다. 이 분별을 여의게 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좋은 처방이고 좋은 약이죠. 그런데 분별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고 또 중심에 있고 골치 아픈 놈이 바로 우리 자의식이에요. 나라는 것. 나라는 생각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 것, 남의 것, 나, 남,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분별이 한 가지, 만 가지로 벌어진다. 온통 그런 분별의 바다에서 이제 나가 좋은 것을 추구하고 먼저 가지려고 하고 남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하느라고 다 함께 그냥 고통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나를 버리는 것에 의해서 모든 분별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이 있고 또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대자비심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한번 나와서 일러보면 좋을 텐데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남자 스님이 칼로 그 고양이 목을 쳐버렸던 그 칼로 고양이 목을 쳐버린 것이 정말 잔인하고 또 잊지 말지 않잖아요. 고양이 가지고 다툰 사람들은 이 등당 서당에 스님들인데 고양이가 엉뚱하게 죽었다고 그 남자 스님이 잘못했다. 남자 스님이 자비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일로 해서 정말 많은 그때 당시의 대중이나 또 후대 사람들 사막 수행자들 다 정신 차리고 결국은 대자비심이나 모두가 함께 입는 대열반을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도인의 눈으로 보면 생사가 없는 것이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이 어느 때 의미를 가졌냐면 우리가 모두 열반에 이르는 그 길 위에 섰을 때 우리 살아있는 것이 의미를 가진 것이 그렇지 않다면 살아있는 것이나 죽어있는 것이나 하나도 차이가 없는 것이고 오래 산다든지 살면서 잠깐 행복해 한다든지 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이 생에서라도 대열반을 모두에게 다 가르치고 그 일을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 깨달은 조주 스님이 장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남녀 스님이 오늘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네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시체 없이 신발을 벗던 머리 위에 담고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그 이미 열반에 이르러서 다른 중생을 제도할 대자비심을 가진 분의 답이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까 남전 스님이 칼을 들고 한쪽에 고양이를 들고 자 한번 늘려라 할 때 어떻게 하고 지금 조주 스님이 신발을 머리 위에 얹고 나간 일을 어떻게 봐요? 지금 다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시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마음에 있는데 이것이 답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으면 깊이 참고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자비심이 열릴 수가 없어요. 아까 추워도 춥다 춥다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건 알 수 없지만 거기 분명히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대자비심을 얻는 일도 내가 자비로워져야지 대자비심을 얻어야지 이렇게 아무리 배우고 노력해도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공안을 가지고 고른 마음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답을 알려고 나가고 참고하다 보면 비로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이미 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게 바로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미래나 내 살아갈 날들이나 내 처지나 보면 항상 답답하고 암담하잖아요. 이런 암담함을 뚫고 나가는 대활로에 이게 큰 믿음을 일으키고 실제로 해봐야 된다. 생각으로만 아 그렇겠구나 인정하고 말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망상이 한번 묻고 수번 묻고 이렇게 묻는 거 이것이 행위라고 그런 행위 천번 만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게 비교한 데에 신다운 행복을, 신다운 답을, 신다운 수행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공안, 파주 앞에 서면은 내가 모른다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좌절하고 어떤 때는 자기를 비하하고 신심을 잃어버리고 그러는 수가 많아요. 이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모르니까 여기서 의심이 나는 거고 모르는 가운데 의심이 나는 거, 이것이 바로 최상승의 길이에요. 길 없는 길이라 수행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혹은 스승이 그 질문 하나 던지는 것으로 내 수행을 대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정말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맞서보는 것이, 그리고 우리 선자들이 정말 끝까지 견지해야 할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저렇게 다 불나서 사람들이 죽어버렸는데 그 사람들 이제 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뭘 할 수 있어요? 이런 큰일 있을 때마다 무력감을 되게 느끼잖아요. 사회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런 트라우마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조지 스님이 신발을 머리에다 놓고 나가버린 그 뜻을 의심하다가 깨달으면 언제나 우리가 죽은 사람이나 살던 사람이나 모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지금 실행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동시에 깨달을 거예요. 자, 또 질문하세요. 오늘 참선법회부터 이론을 3대2로 해서 본격적인 상만하는 그런 법회로 하기로 했고, 그래서 오전에도 이렇게 지혜응답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에 들어가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오후에는 한 사람씩 독대를 해서 점검하고 또 제가 질문을 던지고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이게 선생님이 참 불편하고 어떤 데 대답 못하면 망신스럽고 곤란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 구도심이 살아나고 그리고 대지혜가 열리고 생각이나 아는 것이나 이론이나 이런 걸 떠나서 진짜 불법,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선의 길에 들어가서 상당한 그 진전, 변화를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특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언제든지 거기 들어가면 그런 질문 앞에 서면 가장 빨리 나 자신도 이런 답답함이나 괴로움에서 벗어날 뿐더러 다른 사람도 크게 이롭게 할 수 있는,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승의 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믿어야 그렇게 다 가셔야 돼요. 한번 이렇게 발을 들여놓으면 뺄 수가 없어요. 다 그 길로 나섰고, 나 같은 것이 추가도 못했는데, 여자인데 나이가 이렇게나 먹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세세상생을 두고 결국 이 길로 안 가면은 답을 못 찾아요. 생각하면 도울 수가 없어요. 네. 잘못 걸렸구나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없다 내 친구네 그냥 끝까지 가보는 수밖에 이렇게 찾아 마세요. 질문하세요. 질문 없으면 빨리 밥 먹고 그 사람 집 들어오세요. 네. 아, 이거 참선한 남자라니까 질문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뭐 하고 있거든요. 아, 누구나 그 부장 사람들이 팔자 좋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거 집에 준비하고 만나면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선생님이 이거 다시 시킨다고 그랬는데 질문하기 시작했거든요. 다른 네. 선생님. 네.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 왜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네. 알고 있다는 게 없다는 거를 그때 먼저 보낸 질문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영어로 하니까 그거 막 불렁증도 있고 막 외국신문 보고 막 떨리고 그랬었는데 그때 되게 아, 저 대공신이라고 제가 맨날 막 아니요. 그때 말고 그 전에요. 네. 어느 보살님이 그런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사경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기 그 어느 스님이 무봉 스님께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냥 제가 그렇게 마음속에 묻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냥 꼭 한문으로만 해야 될 것 같은 그 사경에 대한 있었거든요. 한문으로 하면 동력이 좀 떨어지나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냥 사경을 하긴 했었어요. 집에서 동력이 떨어질까 봐서 조금 그냥 한문을 쓸지 모르겠고 되게 걱정했었어요. 근데 그 보살님 물어주니까 무봉스님께서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코리아 사람은 한글로 중국 사람은 한문으로 근데 그 다음부터도 너무나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 모르는 한문 쓰는 사람만 막 부러워서 막 그것만 그렇게 저 사람만 기도가 되는 것 같고 막 너무 부러워서 이건 안 되고 그러고 근데 그 스님께서 그 답을 주시는데 그 보살님 물어주신 그 보살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도요. 선생님 이거 하는 거 이거 너무 힘들어갖고 지금 번지기 시작했는데 스님께서 너무나 잘 저를 많이 이렇게 안겨주시고 끌어주시고 해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좋은 것도 그냥 옛날에는 너무 세상 사람이 다 부러웠는데 이제는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아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부러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그냥 해대니까 어느 보살님은 내가 부럽대요. 정말 세상에 나는 세상 사람이 다 여기 계신 보살님들이 다 본받고 부러웠었는데 이런 보살님들이 계시고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때부터 아 나도 이제 괜찮은 사람인가 봐 나하고 막 이제 나 애 아빠하고 이제 질 일도 없어요. 이제 막 싸워 다니냐 무조건 이래요. 이제 괜찮은 사람이 돼가지고 싸우고 있고 자신감이 생겨서 나도 이기고 막 애 아빠도 이기고 막 다 이겨요 그냥 막 주위에 다른 사람은 뭔 얘기고 우리 가족만 이겨요. 근데 스님께서 저기 다른 분들 질문 안 해주셔서 그냥 네, 잘 알아들었어요. 부사님이 한국 사람은 한글로 중국 사람은 한문으로 그렇게 사귀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 사람도 아닌 사람은 사귀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육조 스님이 나한테 경이 한 권 있는데 이건 종이나 글자로 된 먹으로 된 게 아니라
펼쳐봐도 끝이 하나도 없지만 항상 대광명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미친 개성이 있어요. 이게 진짜 경이에요. 사실 부처님이 그 경을 처음 펼쳐보이시는 것이 등산을 당해서 이렇게 꽃을 모으신 거예요. 그 경, 그 경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경입니까, 목사님? 네? 지금 모르겠구나. 이거 뭐 무슨 질문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경이에요. 항상 그것이 광명을 바래서 이 세계가 드러나고 또 우리가 그 세계 안에서 이것저것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다 그 경을 사경하고 그 경을 자기가 사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건 그렇게 소중한 것인데 모르고서 그냥 방치하고 밖으로 말 엉뚱한 글자나 말이나 이런 걸 찾아다니고 있다고. 지금 한만 대장경이 다 사실은 그 한 경을 밝히고 있어요. 그 한 경에서 나온 것이고 그거를 말로가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일이 이렇게 그냥 꽃을 보시는 일이라고요. 그대가 부처님 밑에 들어오시면 부처님이 그냥 꽃을 보신 뜻이 뭐냐고 또 물 걸 거예요. 몰라도 그냥 괜찮아요. 몰라도 그냥 막 나가요. 또 질문 앞에 또 서고 계속 봉변당하고 무시당하고 야단 맞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때가 온다고. 아무리 막 쫓겨나도 안 물러나고 아무리 야단 맞아도 내 뭐 귀가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끝까지 들이대는 사람이 그걸 얻는 거예요. 원문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육조 현영 스님으로부터 이제 산맥이 다섯 갈래로 갈라져서 내려왔는데 그 중에 원문종이 원문 스님으로부터 열렸어요. 원문 스님이 뜨다른 것은 황벽 스님 문화에 있던 목주 스님으로부터 했어요. 그 황벽 스님 법을 바로 이은 제자가 인재 스님이고 그 인재 스님으로부터 인재종이 열렸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황벽 스님한테 가서 법을 묻도록 만든 사람도 목주 스님이에요. 목주 스님 덕분에 임재정도 열리고 원문정도 열렸다고 할 수 있어요. 황벽 스님은 스승인 백장 스님으로부터 백장 스님이 뜨다르신 인연을 묻다가 지난번에 얘기해드린 것 같은데 처음에는 시자로 따라갔다가 물오리 소리, 저게 무슨 소리냐 해서 물오리 소리입니다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그 소리가 다 없어져 버린 뒤에 스님 돌아서면서 그 소리 아까 어디로 갔느냐고 하니까 다 날아가 버렸다고 하니까 스님이 오셔가지고 꼭대기를 잡아서 확 비틀었잖아요. 막 하다가 이제도 날아가 버렸다고 할 테냐 하는 데서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랑 또 나중에 이제 스님을 다시 찾아가서 스님은 무엇으로 중생을 제도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불자를 저기다 세우셨어요. 이제 거기서 이것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살아십니까?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써서 나는 이것에서 떠나서 쓰십니까?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시 그 부자를 걸어놓으셨어요. 그러고는 또 백장한테 너는 무엇으로 나중에 사람들을 지도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가 일어나가지고 쓴 그 글자를 갖다가 또 자기도 세웠어요. 나는 그것하고 하나가 돼서 쓰느냐 아니면 그것을 떠나서 쓰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니까 다시 그 글자를 갖다가 제자리에다 걸어놓으려고 하는데 스님이 막 하고 화를 하셨는데 그 소리에 3일 동안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명한 종사가 돼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그 다음 훗날에 이제 황백이 와서 스님께서는 마주 교수님한테 어떻게 깨달음을 전해받으셨습니까? 하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 말을 듣다가 황백이 혀를 토해버렸어요. 그리고 깨달아버렸어요. 그냥 스님 찾아와가지고 스님이 깨친 얘기 듣다가 그냥 깨달아버린 거예요. 뭘 깨달은 걸까요 도대체? 다 이거 부처님이 엮고 들어보이신 그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또 제자가 또 그걸 깨닫고 계속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지금까지도. 내가 엮고 들어보이신 뜻이 뭐냐, 황교수님이 혀를 도한 뜻이 뭐냐 막 계속 그렇게 물어볼까요 부처님 대답할 때까지. 그렇게 이제 황교수님이 깨달았는데 그 황교수님한테 임재가 와서 수행을 했다고. 근데 목초스님이 임재를 보니까 큰 그릇인데 혼자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불러서 자네는 이렇게 큰 스님 회상에 와서 법을 여쭙지를 않고 혼자만 그러고 있느냐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나는 스님한테 가서 뭘 물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자네가 정말 알고 싶은 게 뭔가 생각을 하고다가 임재가 저는 불법의 대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했어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걸 알고 싶다고. 그럼 그거 가서 물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질문을 다 그냥 쓴 면전에 가서 물어도 되는 것이라면 엄두도 못 냈는데 용기를 가지고 와서 물은 거예요. 스님 무엇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듣자마자 황백이 일어나가지고 엉덩이를 막 뚫을 편다고.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도망쳐 나왔어요. 자기 방에 돌아오는 생각을 해봤더니 도대체 왜 때리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불법의 대의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왜 때리실까? 내가 뭘 잘못했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죠. 뭘 잘못해서 감히 생각해가지고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목주스님이 다시 왔어요. 그래서 좋은 답을 들었냐고. 아니 답은 못 듣고 나도 맞기만 했다고. 그럼 그만 이제 안 갈 거냐고. 그래서 이제 다음날 또 갔어요. 또 가서 또 불법의 대의가 보시니까 또 뚱뚱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낙담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도를 구하는 사람이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데 두 번 맞았다고. 그만 둘 거냐고. 그래도 세 번은 해봐야 되지 않을 거냐고. 않겠느냐고. 말 듣고 다음 날 이제 또 가서 또 웃다가 세 번째 또 얻어 맞기만 하고 이제 다 그냥 집을 치우고 떠나야 되겠다고 짐을 쌌어요. 근데 황교수님 시자가 와서 갈려면 딴 데 가지 말고 대우산에 대우스님한테 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가려고 짐 싸는 것도 아니고 갈 데가 딱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큰 스님 말씀이 아주 뒷말씀은 아닐 테니까 거기로 갔어요. 가서 대우스님한테 인사드리고 했더니 대우스님 아주 친절하게 자기를 잘 걷어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고. 황벽산에 왔습니다. 황벽 큰스님이 좋은 가르침을 주시더냐고. 좋은 가르침은 그냥 제가 불법의 대의가 무엇인지 세 번 물었는데 세 번 다 훨씬 두둑이 맞기만 했다고. 도대체 뭐가 허물인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노승이 그렇게 고구정령하게 노구를 이끌고 자네를 위해 법을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어요. 입만 듣고 깨달아버렸어요. 여러분 깨달았어요? 고개를 흔드는 놈이 뭐예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그때 임재 입에서 나온 말이 허 알고 보니까 황비의 문법이 별것이 아니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우스님이 아까는 허물이 어쩌고 하던 이제 또 황비의 문법이 별거 아니냐고 이건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대우스님이 옆구리를 세 번을 때렸대요. 그러니까 대우스님이 웃으면서 나는 내 제자가 아니고 황백의 제자라고 황백사랑 돌아가라고 황백사랑 같은 황백 스님이 아주 좋아하시면서 받아들여서 법을 전하시고 그래서 이제 임재종이 열렸다고요. 이제 아까 운문 스님 얘기로 돌아오자면 운문 스님이 목주 스님에게 이제 찾아갔어요. 그래서 방문을 이었는데 두들기니까 목주 스님이 방문을 조금 열어보고 운문인 줄 알고 문을 팡 닫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다음에도 그러고 몇 번이나 그렇게 찾아갔다가 이렇게 이제 번번이 헛수고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문을 열긴 하는데 이제 못 닫게 발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제가 불법의 정지를 깨치 못해서 스님께 쫓아왔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목주 스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역시 문을 꽉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바람에 발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서 깨친 거예요. 스님이 솔직히 뭘까요? 이렇게 쓰들어 맞고 깨치고 닭가락이 깨져서 깨치고 나중에 그 두드러 맞은 일을 가지고 임재 스님이 제자들에게 법문하시기를 그때 황백 스님으로부터 세 차례 맞은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3대, 그 껍질 벗기고 남은 대, 뭐 갈대당 같은 거, 그런 걸로 살짝 스치는 것 같았다고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누가 스님을 대신에 날 좀 때려주겠냐고 하니까 어떤 스님이 제가 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주장자를 전해주려고 하니까 스님 받으려고 했으니까 그 스님을 임재 스님이 주장자를 안 주고 그걸로 막 힘신 뜨더기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맞는 걸 잠시고 그 깨침은 영원하다고 발가락 하나 깨져가지고 발가락까지 깨먹어가면서 깨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운문 스님은 육신 보살이 됐어요. 그 등신불이 됐다고 스님 돌아가시면서 다비하지 말고 저 타반에다가 저 나중에 꺼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몇 년 지나가지고 열어보니까 스님 그대로 있는 걸 하나도 몸이 안 썩고 홍어러지고 머리카락, 수염만 자라고 그 등신부를 지금도 광동성 운문산에 모시고 있다고 해요. 그 사진도 어디 보면 있어요. 발가락 하나쯤이요. 그렇게 가서 물어야 하고 물을 때 승이 찢었다고 하고 때리고 야단치고 하는 것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 걸 두려워하거나 창피하거나 하면 안 돼요. 다 긴장하시는 거 질문 없죠? 자, 그럼 공양하시고 아침부터 들어오세요.